안녕하십니까. 저는 에드워드입니다. 오늘은 무선 자동차인 비스트킹을 살펴볼 것인데, 비스트킹은 조건이 있습니다. 미니카처럼 이렇게 굴려서는 안 됩니다. 조곡 조종기로만 해야 합니다. 또 키울 때는 조종기를 먼저 켜야 합니다. 그 다음 자동차 전원을 켜야 하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는 우회전할 때는 이렇게, 좌회전할 때는 이렇게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엔 이것은 바퀴에 먼지가 끼면은 잘 안, 바퀴가 안 구른다고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의 최고 속도는 아주 빠릅니다. 25km죠. 그런데 이것보다 더 훨씬 빠른 무선 자동차도 있습니다. 바로 45km입니다. 그것 45km는 성인용이고, 이것도 사실 어른들이 갖고 노는 것입니다. 잘하면은 잘해야 하죠. 제가 갖고 놀래요. 이 조종기는 상당히 다른 조종기보다 뭔가 다릅니다. 그리고 흔한 조종기가 아니죠. 여기 쓰여있죠? 24GHZ라고 여기에 써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것의 배터리를 의미하고, 이 두 개를 조합해서 이것을 움직이게 하려면 꼭 매뉴얼 설명서를 익히셔야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걸 산 지도 얼마 안 됐는데, 할인가에는 7만 몇 원 정도가 들어간다고 하고, 원래는 8만 몇 원이 들어간다고 하네요. 저도 확실한 건 모르겠습니다. 일단 이 조종기는 앞으로 가려면 방아쇠기를 뒤로 당기고, 뒤로 가려면 앞으로, 방아쇠를 앞으로 당겨야 합니다. 이렇게요. 이렇게 당겨야 하고, 그리고 방향은 이렇게 하면 우회전, 이렇게 하면 좌회전, 뒤로 좌회전, 앞으로 우회전,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도 이런 것이 있는데, 여기에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것이요. 이런 이게 있는데, 만약에 자동차가 이렇게 제멋대로 오른쪽으로 간다면 이것을 왼쪽으로 하면 되고, 그리고 제멋대로 왼쪽으로 간다면 오른쪽으로 하면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얘 이름은 비스트킹인데, 여기 암 범퍼에 벽이 뭔가에 부딪힐 때 이것이 보호를 해주는 것 같습니다. 또한 디자인 스타일이 이것이 트럭 스타일이라고 부르거든요. 아니면 아시카 종류 중에 이것이 들어가 있다는 말도 들은 것 같습니다. 알시카 종류 중에 한 종류, 그 안에 이 종류가 들어있다는 거죠. 확신은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것은 조종기는 일단 조종기랑 이거 둘 다
드라이버로 돌려야 합니다. 일단 이것을 돌리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푸는 것을 시계 반대 방향으로 합니다. 이렇게 해서 여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여는 것입니다. 자, 보이십니까? 그래서 이걸 플루를 떼고 됐다. 네, 그래서 이것을 충전하려면 이것을 충전하고 만약에 이것을 충전하고 여기다 넣으려면 다시 이것과 이것을 연결해야 합니다. 자, 이것을 연결해서 여기다가 잘 맞춰서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조이는 것은 시계 방향으로 하면 되는 건 아시겠죠? 자, 충전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콘센트가 있다고 생각해 보시죠? 일단 여기 줄에다가 이것을 연결하고 이렇게 일단 전용을 연결했죠? 자, 이렇게 일단 연결하고 그 다음에 1A가 넘지 않는 이것 1A가 넘지 않는 충전기를 이것과 연결시킵니다. 그리고 이렇게 됐죠? 네,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 콘센트가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여기다 꽂고 저를 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풀 충전이 되려면 2시간